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차 대한민국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를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어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전면 금지와 생산설비 확대 등을 통해 마스크 공급량을 한 달 안에 40%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복 구매 제한 조치는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마스크를 개발해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있고 면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을 늘리는 데 필요한 필터 수입처도 새로 생겼습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감추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곳이 일정한 기간 안에 마스크를 내놓으면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것입니다. 마스크 공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약국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주 1인 2매 구매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약국들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자체와 민관의 기관들이 대구 경북을 위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부도 대구 경북과 협조하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추경에는 약 580만 명의 국민께 2조 6천억 원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과 현금으로 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거론되어 온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구현한 셈입니다. 그런 의욕적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국회가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간청드립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세계 80여 개 국가로 확산됐습니다. 그 대응을 어느 나라가 잘했고 어느 나라가 못했는지 곧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 확산 저지와 조기 진정을 향해 비상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께서 각자의 방식으로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협력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영원히 상황이 위중합니다. 방역과 치료에 고생하신 의료진 여러분, 매출 하락으로 힘겨운 자영업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당정은 국난 극복을 비장한 자세로 코로나19 전쟁에서 국민과 함께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낙연 공동상임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은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총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어제 총리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인 만큼 다음 주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마스크 수급 문제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매우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당정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급도 늘리고 분배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있는 조치를 다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시간입니다. 매우 신속하게 7개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고 예결특위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와 또 취약계층과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제안도 정성을 다해서 경청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당장 절실하게 느끼는 곳에 더 빨리 직접적으로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정부 안만 고집하지 않고 야당의 생산적인 제안도 적극 반영하는 협력적인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여야가 주저없이 손을 잡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빚조차 내기 힘든 서민과 대구 경북 지역의 현실을 추경 안에 매우 절박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실기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논의를 매듭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래통합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국민들에게 반가운 선물이라고 환호했습니다. 이런 낯뜨거운 환호를 지켜보면서 보수 야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진정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기를 바랬던 우리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주장도 개혁 보수로 가자는 주장도 새 집을 짓자는 주장도 모두 도로 아미타빌이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도로 박근혜 당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고백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초라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우리 대통령께 친서를 전하셨습니다. 이 일을 환영합니다. 한편에서 경계하는 분들도 있지만 선인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당한 태도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던 남북 정상의 변함없는 우위와 신뢰를 확인한 점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친서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전했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이 닫힌 문을 열고 미래로 전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보건 분야 공동협력부터 다시 논의되고 또 진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결의의 운명을 대신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시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어제 본회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중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무위 여야 간사 간의 금융소비자법과 폐기지 처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지나면 국회에 또 한 번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다시 원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야당의 일부에서 먹튀했다는 반발과 또 의도적으로 기획했다는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미래통합당은 대승적으로 오늘 예정된 국회 정상화에 다시 나서 주시고 남은 법안 처리와 그리고 선거구 획정 방안의 최종 처리에 협력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네, 다음은 예, 대구 경북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 의견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사실은 제 발언 순서가 없습니다만은 대표님께 요청을 드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께서 지금 시기에는 긴급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고 민생경제에 대해서도 방역 및 민생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급하게 마련해서 어제 추경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이건 조금 꾸짖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횡액을 만났을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제출한 것은 재정당국이 늘 강조하는 재정중립성, 재정건전성이라는 그분들의 도그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 문제는 자치하고라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준다고 하는 2조 4천억 중에서
1조 7천억이 대출, 융자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빚더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라는 겁니다. 물론 재정당국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라 방금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야당에서 좀 더 세세하게 일용직 등 정말로 하루하루 고통에 빠진 분들을 돕는 야당의 안들이 오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해서 줘야 될 그 중소기업, 자영업 돕는 2조 4천억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살리기 8천억 쿠폰 등으로 나눠주는 거 합치면 3조 2천억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전국에 350만 자영업 소상공인들한테 월 100만 원씩 지금 좀 지급을 해줘라. 그래야 정말 절박하고 울고 싶은 그분들한테 야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그 신뢰라도 준다. 아마 야당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또 함께하기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대구 경북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의 90% 이르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 도민들 마음이 많이 참 안타깝고 여러 가지 답답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결코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하고 광주시 같은 데서 병원을 통째로 두 개씩이나 비워서 그 확진자들을 치유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눈물겨운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면 아직까지 이런 전후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이런 분들이 표현해서 있어서 절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고 모두 다 하나 작은 실수 하나가 상처가 되는 시기입니다.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동체로 복귀하는 또 그 과정에서 제일 아파하는 대구 경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은 그나마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졌습니다. 더 다행인 것은 어제 울산에서 첫 완치 퇴원자가 나왔고 부산에서도 3명이 추가로 퇴원을 했습니다. 기업, 공공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께서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지방정부들 또한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연대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장 의료진과 관계자들 힘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은 각 지역 단위에서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보울경 차원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김부겸, 김용춘 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 요청했던 추경 예산이 국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의 민생 현장, 특히 영남호 민생 현장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택시업계 등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받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으로도 지역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직접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요청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호소합니다. 우리 당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의 보울경 지역 공천이 일부 있었는데 참 야비한 정치한다는 토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영남에서는 찍어줄 것이라는 영남 지역주에 기댄 오만의 극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야의 대진표가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울경 민주당 후보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집권 여당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발목 잡기와 반대로만 일관하는 미래통합당에 맞서 꼼수 정치와 지역주의 부활을 막아내겠습니다. 발목 잡기 정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네, 일주일 넘게 총리가 대구 경북에 상주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공무원, 방역 담당 직원들 그리고 의료진, 자원봉사자,
전 국민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대책특위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특위에서 우리 민주당이 일찍 다중집회를 금지하고 또 대면 접촉을 자제해서 코로나 일기 확산세가 수그러들 때까지는 이 사람과의 만남을 잠시 멈추는 이 운동을 주도하자고 했는데 다른 제 정당 단체에서도 함께 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국회 조찬기도 회장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전국의 6만여 목사들에게 주일 예배를 어떠한 형태의 종교 집회도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서 이 전국에서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종교 집회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데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든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부 바꾸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어제 그 코로나19 대책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각한 민생 문제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국민의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코로나 대책 특위에서까지도 반복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여야가 일반적인 업무 보고나 형식적인 업무 보고 받아서 정부 일에 부담을 줄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구 경북의 병상 부족 문제 또 마스크 수급 원활화 문제 등에 국한해서 핀셋 특위로 운영을 해서 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제안을 받아서 정부에 건의안을 보내고 정부로부터 그 답을 듣는 이런 형식으로 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이낙연 위원장님 말씀 주신 마스크 수급 원활화 방안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확산세를 고려할 때 우리 마스크 생산량을 현재의 1천만 장에서 6개월 내에 2천만 장 정도로 늘리는 일을 지금 정부가 서둘러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했고 또 대구의 병실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번 주말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증과 경증에 따라 생활치료시설로 경증 환자를 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구 지역에 발생한 확진자 4,327명 중에서 70%에 달하는 3,013명이 신천지 환자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신천지 책임하에 이들을 격리하고 치료해야 한다라는 우리 이낙연 위원장님 말씀 하루속히 이번 주말에 실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대구 경북의 병실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만이 국민들에게 신천지와 이만희 씨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 대한 행정종사를 실시해서 신천지 시설 정보, 교육청 현황, 앱의 출결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행정조사에는 검찰의 포렌식 요원도 참석했는데 향후 검찰은 자료 분석을 적극 지원하고 신천지의 신도 명단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의 교인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완벽한 방역을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은 실제 신도 현황과 차이가 나는 등 축소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의 교육생 등 신도 1983명의 명단을 누락하고 제출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하자 뒤늦게 신도 명단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내야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반려했는데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의 소극적 대응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